현대에도 불가사의는 존재하고 있을까요? 불가사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이라고 사전은 불가사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든지 아니면 현대의 7대 불가사의 등으로 불가사의를 표현합니다. 기원전 26세기에 건설된 이집트 제4왕조인 파라오인 쿠프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물이면서 현존하는 건축물이기에 세상 사람들의 입에 더 자주 오르내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빌론의 공중정은, 셋째는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넷째는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다섯 번째는 마우솔로스의 영묘, 여섯 번째는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마지막 일곱 번째는 로도스의 거상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기의 세계 7대 불가사의는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을 기록한 것이어서 동시대에 이미 지구상에 존재했던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인도의 타지마할 등 동양의 뛰어난 건축물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 지배계급들만의 전유물인 것이었기에 굳이 이런 인공적인 건축물들을 현대의 관점에서 미화하고 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황금손은 이런 건축물들도 인류의 손으로 만들어진 유산이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컫는 것들이 인공을 투입시킨 건축물들만 뽑은 것에 이견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의 건강이나 행복을 지켜주고 영속성을 유지시킨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웅장한 건축물들을 능가하는 위대한 자연산물도 많이 있기 까닭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대표가 될 만한 자연산물은 감자라는 작물이 될 것입니다. 감자는 고대 인류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맥맥을 잇게 한 식량 자원이자 영양 공급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감자는 남미 페루의 안데스 고원지대가 원산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배 기간이 짧고 척박한 토양과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작물이 감자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데다 영양도 풍부해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선 최적의 작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밖에도 밀이나 벼, 콩, 옥수수 등 식량 자원들 역시 인류의 오늘이 있게 한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 돼지, 말, 개, 닭 등 가축들은 인간의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으며 단백질이라는 중요한 영양소의 공급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동식물들을 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인간은 영속성을 유지해왔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영예스러운 칭호를 스스로에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에는 약 200년 동안에 인류가 과거 수백만 년 동안에 이룬 성과들을 배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류가 과거에 이룩한 과학적 성과들을 불과 6개월 만에 배가시켜 나간다고 하니 그런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이로운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과 문명이
광속으로 발전해 나가다 보니 인간은 자연스럽게 생명 연장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만 60세를 지칭하던 환갑은 큰 의미를 가진 잔칫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명이 당시로서는 60세만 넘기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도 없지만 할 생각을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 80대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세 시대가 거론되는 듯 싶더니 어느 사이엔가 120세라는 말이 급격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회자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을 무작정 반길 일은 아닙니다.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때문입니다. 벽에 똥칠을 해가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삶이라면 굳이 오래 살아서 좋을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황금손의 생각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줄 압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난치병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치병이라 하더라도 병의 근본만 알아낸다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약 3만 6천여 종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 90%에 달하는 3만 2,500여 가지의 질병이 염증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염증은 불의 병입니다. 불은 산소만 차단하면 즉시 꺼지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활성산소입니다. 인간의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만 차단해버리면 90%의 질병은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예방 및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이었던 2023년 6월 11일 있었던 일입니다. 황금손의 친구인 김성남 군이 지인들 다섯 명과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서 물회를 먹었는데 일행 중 네 명이 식중독에 걸렸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똑같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면 다 같이 식중독에 걸렸어야 했겠지요. 공교롭게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은 두 사람은 평소 해죽순차를 즐겨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성남 군의 말에 의하면 이건 해죽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죽순에 대해 극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양곤 씨는 작년도에 천식으로 8개월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좋다는 약은 다 사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죽순을 고농축시킨 신단을 수일 동안 섭취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으로 상황은 끝이었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목회를 하시는 송진영 목사님께서는 아직 예순도 안 되신 분입니다. 황금손이 부르는 해죽순 찬가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믿음이 가지 않았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더군요. 목사님의 병은 손가락 다섯으로는 감히 꼽을 수도 없을 정도였답니다. 1분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식후 혈당 수치는 300을 예사로 넘었고 고지혈증 등으로 얼굴은 늘 사색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은 오래 못 사실 것이라고 수건댔었답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 낮에 송 목사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을 걸어도 거뜬하고 들에 나가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농사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곧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문병을 오셨던 분들이 문병자보다 더 밝아진 얼굴로 대하시는 목사님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서 묻는답니다. 목사님,
무엇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고지혈증과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건강을 되찾은 신안군 임자도에 사시는 김영진 씨는 자신의 동생도 회죽순을 먹고 발톱 무좀까지 완치가 되었다면서 양파와 새우젓, 김, 소금 등 지역 특산물을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면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남 함양에 사시는 박성동 씨는 작년 12월에 회죽순차를 끓여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 사무실 기퉁이에 놓아두었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방치되어 있던 회죽순차를 우연히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멀쩡하게 보존되어 있더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더군요. 보리차는 여름철에 상온에서 기껏해야 이틀을 갑니다. 최고의 보약이라는 홍삼도 사흘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쌀밥도 상온에서 이틀을 버티면 잘 버틴 것입니다. 반면 회죽순차를 끓여서 그 물로 밥을 지으면 밥맛도 일품이지만 열흘은 거뜬히 버팁니다. 식품이 상하지 않고 버티는 능력을 항산화력이라고 합니다. 회죽순은 6년근 홍삼에 비해 무려 75배나 되는 무시무시한 항산화력이 위력을 느끼게 합니다. 항산화력은 항암 능력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죽순 많이 드시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어찌되었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회죽순은 현대판 불가사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